올해 연말까지였던 김포 한강시내폴리스 조성사업 기간이 2021년까지 늘어났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한강시내폴리스 개발은 토지 보상을 거쳐 내년 10월 착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내년 고등학교 입학금을 면제하고 수업료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 복지행정당국이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찾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선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가 흙 속의 숨은 진주를 찾기 위해 프로 공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선수에 도전하는 열기가 뜨겁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가 흙 속에 숨은 진주를 찾기 위해 최초로 공식 프로 공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의 선택을 받지 못한 축구 미생들은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절박함을 아는 채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 준비 운동을 하는 선수들. 인천유나이티드 공개 테스트에 도전한 축구 미생들입니다. 260명 지원자 가운데 서류 심사를 통과한 선수는 단 40명. 대학 진학에 실패한 고등학생부터 프로구단의 선택을 받지 못한 대학생, 프로 출신 선수들까지 사연도 다양합니다. 대학에서 축구하는 도중에 인천에서 프로 공개 테스트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인천에 가면 경기도 많이 봤는데 인천에 가면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경기에 정말 프로에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10년 넘게 축구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전후반 90분. 전력을 다해 달리고 부딪히고 때로는 격렬한 몸싸움에 부상이 속출하지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넘어져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짧은 연습 경기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보여줘야 하는 만큼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메웁니다.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하면서 프로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좀 더 좋은 팀에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테스트에 참가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참가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이번 테스트에 2002 월드컵 스타인 송종국 전 국가대표를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공정한 선발은 물론 혹시 놓칠 수 있는 숨은 인재를 찾기 위함입니다. 너무 먼 목표보다는 사실 오늘 아니면은 내일을 목표로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왔다면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일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거 하여튼 오늘 하루 90분 동안 마음 놓고 좀 경기장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야 선수를 서울로 보낸 인천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측면 자원과 미드필더 보강을 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프로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는 신입 선수의 입단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력 그런 것보다 그 포지션에서 맞아가지고 저희 팀에 조금 더 부합되고 하는 선수들을 찾고 그러는 게 제일 먼저 생각해서 했거든요. 제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선수들이 이제 최선을 다하면서 절실함을 갖고 뛰는 선수들 그런 위주로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천은 두 번의 연습 경기를 통해 11명을 뽑은 뒤 다음 달 27일 2차 테스트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선택된 자들에게만 열리는 높은 프로의 문. 그 좁은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축구 미생들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 김포 대구지구 ECT가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예비지구 후보지에서 탈락하면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반면 한강시내폴리스 개발 사업은 사업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겠다는 경기도의 입장에 사업의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오늘은 김포 지역 주요 개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경제자유구역부터 짚어보죠.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던 대구지구 ECT가 정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에서 탈락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 김포 지역 안팎에서는 예비지구 지정만큼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정작 정부 발표가 나고 보니 김포 대구지구는 빠져 있었습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김포시 대신 시흥 배구지구가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광주 4개 지구와 울산 3개 지구가 선정돼
3개 지역 8개 단위 지구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네, 김포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결과인데요. 대구지구 추진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경제자유구역 유치에 실패하면서 이번 계획이 아예 무산되는 겁니까?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포시는 난개발과 환경오염으로 갈등이 심했던 거물대리 일대에 전기자동차 융복합 단지인 대구지구 ECT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환경과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계산이었지만 이번 예비지구 지정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김포시가 그리던 청사진에서는 한 발 멀어지게 된 겁니다. 네. 다만 정화영 김포시장은 여러 차례 김포시가 자족 기능을 키워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왔고 경제자유구역 유치는 워낙 사활을 걸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후보지에서 탈락을 하더라도 김포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실행할 생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7일 김포시의 신년 언론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공식 계획이나 입장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시의 계획은 그때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 짚어보죠.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이 경기도로부터 2년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은 당초 올해 12월 말까지가 이제 사업기간 일몰이었는데요. 때문에 승인권자인 경기도의 입장에 따라서 시내폴리스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27일 시내폴리스 사업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2년 연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당초 시내폴리스 사업은 이전 시행자가 토지 보상금을 제대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서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다가 김포시가 지난해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일단락이 한 차례가 됐고요. 최근 새 시행자가 선정된 이후에 토지 보상 절차를 이어오고 있지만 경기도의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서 향방이 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경기도가 2년 연장을 확정을 했고요. 시내폴리스 사업 준공 시점이 2023년입니다. 이번 사업이 2021년까지 이제 연장이 됐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완료 될 때까지는 연장 승인이 추가로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업 시행자인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 개발 주식회사는 이번 사업 연장과 더불어서 내년 10월 공사 착공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 최근까지도 논란이 많습니다. 토지주 일부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경기도청 앞에서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왔는데요. 이번 기간 연장으로 또 한 번 시끄러워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헬로TV 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 일부 토지주로 구성된 비대위에서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을 저지해야 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시내폴리스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전 시행자와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 불법 정황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경기도청 앞에서 사업 연장에 반대하는 집회를 한 달 가까이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27일 경기도가 사업 기간을 연장을 해주면서 이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는 일단 오는 30일 주민 총집회를 도청 앞에서 이어갈 예정이고요. 주민 반대 행동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비대위 측에서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도 요청한 이제 건이 있거든요. 때문에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 지역 주요 개발 이슈 짚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내년 고등학교 입학금을 면제하고 수업료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됩니다. 내년도 고교 수업료는 시내 학교 기준 연간 137만 1,600원으로 매월 환산하면 11만 4,300원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각종 교육복지 사업으로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6명이 다친 인천 화학물질제조공장 화재와 관련해 위험물 안전관리자들이 잇따라 입건됐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장 소속 관리자 A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2일 낮 12시쯤 서구 성남동 화학물질제조공장에서 불이 날 당시 화학물질 취급작업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 근로자와 진화에 투입됐던 소방관 등 6명이 다쳤고 소방서 추산 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로 불거진 노재팬 운동의 영향으로 지난달 일본 자동차의 한국 수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에서도 노재팬 운동이 활발했는데요.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일본 여행을 취소하거나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에 참여했었죠. 모두가 한뜻으로 뭉쳤던 우리 지역의 반일본 시위 물결을 이정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한 유튜버가 분노에 차 일본산 자동차를 불태웁니다. 거리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규탄한다는 현수막도 줄이어 나붙었습니다. 부천에서는 반일본 거리 플래시몹이 열리기도 했고 인천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식민 역사를 정확히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아베 정권이 해가고 있는 경제적인 침략을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유통가에서는 일본 반대 움직임이 가장 거셌습니다. 한때 인기가 좋았던 일본산 맥주와 담배는 시민들의 반감이 높아지자 가장 먼저 판매대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불문운동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미약하나마 이제 소상공인 차원에서 이제 힘이 되고자 이제 동참하게 됐습니다. 일본에 대한 규탄, 이른바 노재팬 운동은 온라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일본산 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김포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 100명이 나서 SNS를 통해 일본의 역사 왜곡 사실을 바로잡는가 하면 중국 항일 유적지에 찾아가 반일 운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선 역사에 대해서 잊지 말고 앞으로 지켜나가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불매운동에 관해서도 좀 더 의견을 듣고 저희 의견도 알려주고 싶어요.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지명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기를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올 한 해 시민들이 스스로 일깨운 역사의식은 사실상 제2의 항일운동의 가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정아입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에 1월부터 신도시 순환버스가 등장합니다. 김포시는 27일 1월 중순부터 1년 동안 한강 신도시 전 지역을 순환하는 한강 이음버스를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한강 이음버스는 한강 신도시 전역 13.6km 구간을 순환하며 1,350원을 받을 예정인데요. 김포시는 한강 이음버스가 평일에는 학생들이 등하교와 주민들의 출퇴근을 돕고 주말에는 도심 관광버스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평생교육 대상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정된 조례에 따라 경기도 평생학습 대상은 개인과 시군기관, 단체 등 3개 부문으로 대상과 우수상, 장려상을 부문별로 수여할 계획입니다. 또 최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우수 시군은 2,500만 원, 장려는 1,5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밖에 경기도는 은퇴하거나 은퇴를 앞둔 50, 60대 세대를 위해 경기도 생활기술학교를 확대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 정립을 위한 온라인 평생학습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계양구에 살던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불러왔는데요. 이후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양구에서는 겨울철을 맞아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위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나섰는데요. 계양구 복지정책과를 찾아 지역복지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위기가구 데이터를 찾아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 서비스 지원도 하고 사례 관리 대상자로 선정도 하고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서 그 세대별 욕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대에 다양한 욕구가 있는 세대 그리고 이제 즉 이제 가정 폭력이라든가 아동 폭력 그리고 음주 중독, 또 정신 장애, 또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가구 등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세대를 우선적으로 위기도가 높은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사례 관리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요.
거기 저희가 이제 일 그 이기도에 따라서 그 고난도 사례관리자가 있고 또 일반 사례관리자가 있는데요. 우리 고난도 사례관리자는 우리 구에서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일반 사례관리는 우리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분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실제 그 생활은 어려운데요. 그분들이 이제 어떠한 법적 기준이나 뭐 부양 의무자 기준 등 이러한 기준에 부적합해서 그 지원이 생계나 의료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경증의 질병으로 인해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우울증이나 그 은둔형 외톨이 같이 어떤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가 많은데요. 아마 그 세대에 대해서 우리 그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 저희가 이제 홍보를 다양하게는 하고 있지만 그런 어려움 이런 제도적으로 잘 모르는 분이 많아서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떠한 뭐 홍보물이나 아니면 그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뭐 특별하게 어떤 민원이나 어떤 문의가 드러난 부분은 없고요. 다만 그 우리가 그 방문 상담할 때 그 우울증이나 그 우울감을 호소하는 세대가 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또 긴급복지 대상자가 이제 지원이 끝나더라도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면 우리 내부적인 문제에서 그 맞춤형 복지와 그 일반 행정복지 간의 업무 공유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서 간에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26일 새벽 6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다세대주택 3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8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베란다의 보일러 전원 코드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가 내년 3월 임시회부터 본회의 방송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합니다. 부천시의회는 그간 인터넷을 통해 본회의 장면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해왔는데요.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청각장애인으로부터 불편하다는 민원을 들어왔습니다. 이에 부천시의회 의회 운영위원회는 방송 장비 정비를 통해 내년 본회의 방송부터 수어 통역을 제공하기로 27일 결정했습니다. 부천시가 행정안전부에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국 200여 8개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분야에서 수상한 건데요. 특히 시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행정구역을 광역동으로 개편하고 지역복지관을 광역동과 1대1로 매칭하는 등 차별화된 사업 추진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며 다시 영하권으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무척 깨끗한데요. 이번 추위는 토요일 낮부터 누그러지면서 주말 내내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토요일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에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만일을 대비해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일요일 낮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강력한 세미타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대부분 지역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 우리 지역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고 오후에도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